카라테와 달리 좀 다른 음악에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. 그리고 의상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헤어도 제가 원래 항상 좀 단발을 많이 했었어요. 예, 그래서 맞아요. 좀 긴 머리 하는 거에 대한 겁이 좀 있었는데 네.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좀 이번 앨범의 제일 큰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좀 한 명 솔로로서 네.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 제 가능성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더 다양한 색들을 무대마다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. 그렇다면 이 큐티와 섹시가 있다고 쳤을 때 네. 본인은 어느 쪽에 더 싱크로율이 맞는지 실제 니콜을 제가요? 네. 실제? 실제로 큐티와 섹시 사이 저는 좀 아직도 큐티이고 싶어요. 큐티이고 싶고요? 네 아직 네. 평소에도 섹시하다 말하기에는 솔직히 나이도 그렇게 어리죠. 아직 어립니다. 네, 네 어린 거예요. 20대 중반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네 제가 네. 아직 그래도 이쪽에 더 좀 귀여운 노래하거나 활발한 노래하거나 그런 컨셉 노래하면요 좀 더 즐거운 마음이 있긴 해요. 좀 되게 신나고 네. 에너지가 넘쳐요. 그래도 또 섹시한 이 컨셉, 이 몽환적인 컨셉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. 좀 욕심쟁이 같네요. 두 개 다 갖고 있어서 네. 부자집이네요. 이미지 부자집. 아니요. 그 이번에